안녕하십니까. 여보야를 모셔드리겠습니다. 태윤 가수님이 부른 거예요. 뭐라고 그럴까? 어떤 가수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보내는 노래 같은 게 많잖아. 외국 노래도. 근데 이쪽 선생님도 뭔가 좀그 우리 어머니, 직계 가족 같은 분들, 지금은 자기 이제 아내 되시는 여보야 같은 거라든가 그 개인적인 그 느낌을 음악으로 만드시는 분 같으세요. 태윤님의 여보야를 테너 색소폰 남자보다 한키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왜 며칠 빠졌냐면요. 저한테 글을 올리시고 한 10명 남짓 되세요. 그분이 왜 며칠 빠졌나? 주사 맞았나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주사 맞았어요. 14일 날 원래 9일 날인데 14일 날로 연기를 했어요. 어제 가는 거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뭐 주사 맞고 바로 뭐 전철도 타고 그러는데 나는 와 이렇게 벌을 꽤 받았습니다.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약간 그렇게 벌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이래 튼튼하다.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뭐하다. 그거는 의학적인 근거 전혀 없다는데 애먹었습니다. 오늘도 이틀 동안 안 나왔다가 오늘 이제 3일째 되는 날 나오려고 했는데 뭔가 기운이 없는가 뭔가 소음이 약간의 그 약이 오늘까지 오는가 봐. 근데 낮에 한 4시 5시쯤 다시 들어갔어요. 조금만 자고 나오니까 좀 멀쩡해. 멀쩡하면 나팔불계가 괜찮겠지 하고 나와서 아까 풀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이제 안 아프겠죠. 내일부터 주사는 다 맞으셔야 돼요. 다 맞으니까 또 나도 마음이 편하더라고. 여보야를 모셔드리겠습니다. 이거 숙명적인 관계 아니에요? 주사하고 우리하고. 주사 안 맞고 버틸 수가 있는가? 모든 거 파이팅! 여보야를 모십니다. 시합 안 하고.
이른 아침에 잠아서 깨어 뭐 자기 여자한테 바치는 노래 이 사랑 뭐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나는 영영 뭐 사랑할 거야 무조건 1대1로 상관해서 되게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. 외국 영화 같은 거, I can't stop loving you.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난 너와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. 뭐 이런 쪼로 이거는 내가 가사를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.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좀 넘었지, 70 넘었는데 한갑 좀 넘었나? 10년 좀더 됐, 더 됐, 10년 정도 됐나? 그 전부터 애들 엄마가 조금 목소리가 커졌어. 나는 자꾸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? 직업병처럼 이 특히 이 왼쪽이 많이 안 들려요. 그래서 그 검사도 해봤는데 600개 안 된대. 4가 안 된다. 그러니까 보청기 끼라고 그랬는데 보청기 끼면 막또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 끼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난다고 그러면 남자가 자존심이 없는데 혼나. 그런데 이거 가사를 노래 안 해도 되겠어요. 이 가사를 한번 자기 와이프 있을 때 한번 이 노래 가사를 읽어줘 봐. 저는 여보라고는 안 해요. 이제 여보들 있으면 여보, 당신 일로 좀 와봐. 이거 가사 좀 한번 들어봐. 그러고 가사만 한번 읽어보세요. 아, 아내 되시는 분이 이거는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아니라 20년 묵은 체중도 내려가. 가사 한번 보. 나 얼핏 앞에 음악하면서 가사 보니까 상당히 빠두라 뭐지? 사랑하는 여보한테 진짜 바치는 가사야. 태윤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사시는지도 모르지? 축하드립니다. 내 사랑 여보야. 멋쟁이 여보야. 보석과 같은 소중한 사람아. 그대 있어 행복합니다.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잔잔한 미소로 사랑 주고 얄밉고도 힘이 들 때면 추억 먹고 살아가요. 얄밉고도 힘이 들 때면 옛날이 좋았지. 그러고 추억 먹고 살아가요. 애틋한 사랑에 빠져 있어요. 이 순간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. 내 사랑 멋쟁이 여보야. 마누라를 멋쟁이로 표현했어. 이거 1절만 읽어주세요. 2절은 또더 간지러워.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? 우리 같은 놈은 나는 좀 무뚝뚝해. 멍청도 사람이라. 충청도라고 해야지. 또 충청도 사람들 기분 나빠. 난 누가 야, 너 멍청도 사냐고 하면 나 기분 안 나빠.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 살면서 이런 노래 한번 하는 것도 꼭 책무요. 책무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유명한 노래잖아요. 그거 자기 와이프, 자기 사랑하는 여자, 뭐 이런 사람들 앞에 탁 노래방에 어디 가서 그 얼굴 보고 한번 노래해 줘 봐. 진짜 체중, 뭐 무슨 뭐몇년 묵은 체중 다 날아가. 여보야, 꼭 한번 와이프께서 좀 무서우시면 요거 좀 한번 배워서 한번 노래방 가서 좀 배워가지고 한번 해줘 보세요. 그 10년 묵은 체중 뚝 떨어질 거야. 나도 해보려고 노력할까? 근데 우리 나이 먹어서 그게 잘안될것 같아. 그냥 하는 거 있잖아. 뭐 정으로 사네, 뭐로 사네. 그렇게 사는 거요. 자, 여보야.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. 태윤 선생님 노래. 여보야. 끝내겠습니다.